안녕하세요. 오늘은 판족으로 수영과 잠수의 능수능란한 물당의 다양한 브이로그 힐링 영상을 이야기 다큐로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닭은 물에 살면서 닭과 유사하게 생긴 새입니다. 우리나라 강이나 호수, 저수지에서 흔히 관찰되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몸이 통통하며 깃털색은 검은색입니다. 물닭은 물갈퀴와 유사한 판족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물닭의 판족은 여러 마디의 둥근 빨판 모양이 붙어있는 평평한 발가락으로 되어 있으며 이 발가락은 물속에 잠수했을 때 추진력을 주고 물 밖이나 얼음 위를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위험을 느끼면 날개짓과 함께 수면을 박차서 달릴 수 있는데 이러한 발을 판족이라고 부릅니다. 물닭의 판족은 잠수와 수영에 능하게 하며 위험한 때에 수면을 박차며 무리를 뛰면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오리류와 무리를 지어 월동하기도 합니다. 물닭의 특징은 이마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흰색의 액판이 있으며 머리와 목은 검은색입니다. 할로윈 가면 같은 얼굴 모습이 조금은 특이하네요. 물닭의 먹이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먹이는 주로 화분과 식물의 연한 잎을 먹으며 또한 잠수하여 물속의 작은 물고기, 수초, 곤충들을 먹습니다. 특이한 먹이를 야성적으로 먹고 있는데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군요. 먹이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잠수하는 물닭의 노력은 매우 진지합니다. 이제 조금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빨간 눈에 검은 눈동자가 있군요. 깃털은 갑옷같이 아주 정교하게 생겼습니다. 목은 검은색이고 부리는 하얀색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신들의 소리로 소통을 하는데 물닭은 어떤 소리로 소통을 할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은 소리는 평범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소리는 위험할 때 적을 유인하기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 물닭은 새끼나 알이 위험할 때 어미가 멀리 떨어져서 이러한 소리로 적을 유인한 신호를 보냅니다. 인간이 다양한 소리로 소통을 하듯이 물닭도 더 많은 소통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 평범한 소리입니다. 지금 들은 소리는 위험할 때 적을 유인하기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쓰다듬으며 휴식을 취하는군요.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며 눈이 내립니다.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주어진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물닭의 모습은 무언의 느낌을 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